군함력을 맡은 하종우입니다. 역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사람이 몰리게 되면 괴물로 변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배우분들이 떠올랐고 그 배우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더 구상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하정우 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여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정말 그 캐릭터가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꿈을 꾸거든요. 남자들은 군대를 재입대하는 꿈을 꾸는데 황해를 찍고 나서 또 찍으면서 다시 크랭크인 날로 돌아가고 리딩을 하고 있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꿈을 꾸면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곤 하는데 모두가 다 괴물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긴 여정과 어떤 이런 스케일들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.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무엇이 재밌었냐면 어떤 것을 연기를 하든 나홍진 감독님과 얘기하면 이 배우에게도 이 영화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갖게 만들고 너무나 좋은 화학작용들을 일으키게 해주셔서 잘 버텼던 것 같아요. 파이팅!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9-1 김승현. 잊어버리지 말라. 네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. 내 며느라 반갑다. 누나마, 네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그래. 네 왜 농담인 줄 아니? 네 여기서 그 돈 다 못 문다. 네 양까지 바람났다니까. 바람나는까지 네한테 돈 빚어줄 일이 있니? 다시 시작해라. 참.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, 손가락. MG. 며칠 전부터 현장을 탐문했던 점이나 살해당한 김승현 교수의 손가락이 없어진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건이 계획된 청부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안마부터 흐름산까지 최라 형님 보내. 지금 당장. 여기서 제일 높은 놈은 여기야. 내가 할까? 돈이 얼마가 들어왔든 당장 찾아. 여기 해라!